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준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교육과 연계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용접, 취부, 도장, 전기, 기계 등이며 올해 모집 인원은 협력사가 보유한 인력 224명과 신규 인력 78명 등 302명입니다. 교육은 8월에서 12월 기간 진행되며 기술 보유자는 채용 연계 현장 교육을 하게 되고 신규 인력은 훈련 기관을 통한 기본 교육이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블록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연간 10만 톤을 시작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3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물량 증가에 따라 내년에는 연말까지 6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수주 절벽 등 조선업 장기 불황이 이어지자 자구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조선산업 시황 회복 국면에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지난 2월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 재가동 시점까지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지난 6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에 최적화 개발된 만 ES사의 저압 이중연료 엔진 공식 시운전을 선주사와 선급 입회하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엔진기계사업부는 2011년 만 ES사와 협력하여 고압 이중연료인 MEGI를 세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였고 이번에 양사가 협력하여 테스트 완료한 MEGI 엔진은 오토사이클 적용으로 저압 연료 공급이 가능하며 선박 내 연료 공급 시스템이 단순화되었고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이 증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유리하며 배기가스 재수만 기술의 표준 적용으로 엔진 효율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메탄 슬립을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재 엔진기계사업부는 다수의 동일 엔진을 제작 중에 있으며 첫 번째 엔진은 올해 8월 중순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174,000m³급 LNG 운반선에 탑재될 예정이고 LNG 연소 엔진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지에 신규 수리조선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업계 정보 및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장은 과거 한진중공업이 소유했던 수빅조선소 일부 부지에 세워지며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을 위해 적어도 초기에는 선박 수리 유지보수 목적으로 야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의 델핀 로렌자나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수주 선박들을 위한 종합정비창 구축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수빅조선소의 재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수리조선소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HJ중공업은 전신 한진중공업 시절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004년 수빅조선소를 필리핀 수빅에 건립했습니다. 이후 동사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는 특수선을, 수빅조선소에서는 상선을 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수주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한 수빅조선소는 2019년 파산 위기를 겪으며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수빅조선소를 두 가지 목적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필리핀 국방부가 기존 로스야드를 지난 5월부터 네이벌 아퍼레이팅 베이스 수빅으로 명명해 모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노비 수빅은 필리핀 국방부의 군함 증강 규모에 맞춰 현대중공업 건조 물량을 포함한 심을수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국방부와 6월 27일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필리핀 국방부와 초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서 2016년에는 호위함 2척을 수주해 최근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6월 30일 공시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LNG 운반선 화물창 및 LNG 추진선 연료 탱크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474억 2,099만 원으로 한국카본의 2021년 매출 대비 12.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카본은 또한 같은 날 공시를 통해 현대삼호중공업과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1,917억 5,517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무려 52.13%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한편 한국카본은 국내 조선업계가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수주한 데 따른 수혜가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LNG 운반선이 인도되는 시점보다 1년 정도 빨리 보냉제를 납품해 올해 매출액은 2023년 LNG선 인도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본격적인 업황 개선세는 내년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결정지을 내년 LNG 운반선 인도량은 30척에 그치지만 2024년에는 51척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카본의 수주잔고는 약 80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연간 매출액 기준 2년치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